뷰노요. 뷰노.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네, 저기 37,600원에 네. 30%요. 네, 37,500원이실까요? 예. 네, 37,500원에 비중 30%이십니다. 자, 이 종목 송민석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뷰노 하면은 의료 AI 이제 관련주인데 네.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AI 법안 규제 법안이 발표가 돼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기에 뭐 이제 개인 정보나 그 앞으로의 약간 위험성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하는 거지.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이 AI 특히 의료 AI 이 섹터도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는 37,500원이세요. 근데 예.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4만 1,000원에 사가지고 예. 44,000원까지 갔는데 못 팔고 아이고. 이제 내려와서 내가 또 재매수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 예. 보니까는 이제 그 중장기적인 투자도 이제 괜찮으신 거죠? 아이 그러면 그냥 그러면 우선 홀딩하세요. 언제까지 갖고 왔어요? 예. 홀딩하시고 지금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예 차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뷰노하면 또 상당히 앞전에 한번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한번 움직이면 또 크게 움직였던 섹터예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박스권이라 보시면 돼요. 그 박스권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즉 그런 박스권 흐름인데 지금 충분히 약간 배열화를 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3만 5천 원 라인을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승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그 올라가는 시점이 한 3만 8천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가 3만 7,500원 거의 매수가 그전까지는 한번 반등이 칠 겁니다. 그래서 예, 한 3만 8천 원대에는 비중 30%시니까 한 10%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